미국 주택 시장에도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계 구매자들은 풍수를 고려합니다. 건강과 부를 가져다 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중국인 캐시 윅스 씨입니다. 전 집에 밝고 널찍한 공간이 있길 원해요. 집이 꼭 클 필요는 없지만 빛이 많이 들어와야 해요. 특히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윅스 씨처럼 주택을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업체 제드 콜코 씨입니다. 특히 몇몇 지역에서 외국인 수요가 많고 그래서 높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로스앤젤레스와 마이애미, 뉴욕 같은 곳의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앤젤라 왕 씨는 지난해 중국인 고객이 30%나 늘었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집을 삽니다. 직접 이민 오려는 경우는 그 다음이죠. 중국인 구매자 중 절반은 미국에서도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집을 삽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는 중국인을 고려한 주택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업자 에밀 하다드 씨입니다. 집을 지을 때 풍수를 많이 고려했습니다. 또 거리 이름을 정할 때도 외국인 구매자를 염두에 뒀는데요. 뜻도 좋고 발음하기도 좋은 이름을 골랐습니다. 미국에 집을 사는 건 중국인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68개국에서 미국 주택에 투자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셰넌 밀러 씨는 외국인들이 주로 현금으로 집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인들이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로스앤젤레스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인들은 전통적으로 융자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사게 했다는 구매자가 나타나면 밀릴 수밖에 없죠. 외국인들이 이제는 거의 모든 종류의 매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집을 사는 또 다른 이유는 EB-5 비자 때문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에 오려면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고 집도 사야 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거란 전망입니다. 외국인들도 단기 차익을 보고 투자하진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VOA 영상 뉴스였습니다.